네, 안녕하세요. 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김현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영검한 MC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비주 선생님하고 우리 용궁도령 우리 최익대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저는 오늘 두 분보다 죄송한데 여기 앞에 놓인 와 이거 너무 빛이납니다. 네, 예쁘죠. 네. 아니 최익대 선생님 요거가 뭐 저 지금 최익대 선생님이 또 이거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맞아요, 준비해 네. 오셨네요. 제가 이제 용궁도령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제 용궁제를 좀 크게 했었는데 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를 갖고 오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네. 가지고 왔어요. 의미가 있나요? 근데 요와 이거는 돼지가 날개가 달려있네요. 날개가 있어요. 네. 네. 거북이는 이제 장수를 의미하고 아, 수명 장수를 의미를 하고 네. 또 돼지는 또 복을 불러 들어온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날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박빈 선생님은 네. 예전에는 엑소시스트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네. 지금 뭐 고스트 헌터로 아 방송되고 있는 고스트 헌터가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익대 선생님도 더 그 마스터 심사위원으로 네네. 지금 활약이 뭐 대단하다고 네, 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같이 더 마스터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네. 자 엄마 무시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오, 그래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최익대 선생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의상이나 코디나 그쵸. 본인이 직접 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안경도. 왜 안경도? 비록 알은 없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용 교수 무슨 뭐 국사 선생님 네. 수학 강사 이미지는 탈피가 안 되는. 아 그렇죠. 네.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세련되시고 팔찌도 좋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로 네. 모실 분이 우리 용궁도령 우리 최익대 선생님 특별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와 같은 이제 황해도 고수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아, 예. 이제 큰 만신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으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빈 선생님도. 네. 황해도 고수를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큰 만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여기 나와 주시는 선생님도 그 라인에 쓰시는 분이시고. 이 두 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요. 자,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VCR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 무속 신앙의 의례 중에서 가장 규모 있고 중요한 의식이 바로 구실 것이다. 저는 중점이 어떤 게 중점이냐면은 구순 그 집의 조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사연이 다 틀린 집집마다 그 어떤 조상들을 골을 잘 파서 전라도는 전라도 풍습이 있잖아요. 우리 이북구세 다 맞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들에 맞게끔 조금 변화해서 너무 벗어나진 않고 우리 제가 배운 국거리 안에서 또 그들만에 맞게끔. 따라서 구순, 무당이 가진 모든 영향을 발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아면우가 말하는 구실한 희노애락. 구단에는 기쁨, 슬픔, 애환, 즐거움. 다 같이 웃고, 다 같이 울고. 구순 상고시대 요천의식이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맞게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해 온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공통점은 신성한 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북을 치며 그 장단에 춤을 추면서 뜨는 해와 달을 맞이하는 행위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구세 기원인 1월 맞이 구시다. 지금부터 황해도 만신, 와룡암, 남현우를 통해 구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자, 인천 와룡신당에 도착했습니다. 자, 선생님 만나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아, 계세요. 신장 있으시네. 계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네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일 나가려고 준비하고 지금 꺼내주셨죠. 아, 여기가 이제 건립이에요. 아, 건립. 네. 아. 깨비단, 도깨비 실령. 이렇게 아, 한 4년 전? 네. 한 4년 전, 5년 전에 모신 것 같아요. 어. 제 꿈으로 선물받은 대로 그냥. 네. 여기 이제 저희 신당입니다. 신당이 상당히 넓네요. 이제 제가 내려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제 모시고 온 이제 신당입니다. 아, 여기 그럼 얼마나 네. 오래되셨나요, 저쪽이? 아, 이사 온 지는 새로 이제 네. 원래 있던 곳에서는 10한 3년 네.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는 한 2년, 만 2년 됐거든요. 아.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모시던 신령님들 그대로 아. 제가 그대로 모시고 왔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집도 이제 초발원 하시는 분들. 아, 선생님, 그 방배동에도 신당을 하나? 네네네. 방배동에도 있죠. 네. 제가 보통 보면은 오전에 네. 오전에 인천에서 상담을 하고 아. 오후에는 방배동으로 가고 아니면은 이제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이제 예약 상담 들어오는 거 이제 들어오는 거 봐서 네. 이제 나누죠. 아니면은 인천에서 하루 아니면 방배동에서 하루. 제가 황해도 이북만신이다 아. 보니까 이제 마지를 이제 모시고 있고요. 이제 오래된 마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선생님 정문 선생님이 구업이 주신 거 이제 사이사이에 몇 분이 계시고요. 네. 네. 이쪽에는 이제 소당이라 그랬죠. 예. 칠성당. 네. 칠성님, 재성님, 불사님 모시고 이제 부인님들 계시고 선녀님들 모시고 여기가 이제 가뭄당이라 그래요. 이제 이북만신들 이제 만가뭄한다 그래서 가뭄당 이렇게. 황해도 구월산에 삼성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한인 한웅 단군 할아버지를 모셔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 저렇게 모셔야겠다 이제 거기서 감을 받고 네. 이제 제가 작가님들한테 직접 그려달라고 했어요. 20년 가까이를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는 여기 손님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방배동 신당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과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황해도 이북구슬을 하고 있는 와룡암 남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 이후 굿이 좋았고 구슬 배우기 위해 선생님들을 쫓았었고 그들이 구슬 임하는 가짐에 더없는 존경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토록 존경하던 선생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없는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아, 저는 무녀 동남으로 태어났어요.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는데 제가 태어나고 제가 5살 된 해에 아버님이 세상을 뜨셨고요. 6살 때 어머니가 저를 이제 큰 집에 두고 집을 나가셨죠. 그래서 큰 집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시골 고모분의 집으로 경상도에 있는 시골 고모분의 집으로 보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년 시절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시골에서 고모분의 집에서 지내게 됐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네. 그리고 좀 이상한 짓도 많이 했어요. 또 알지도 못하는 타령을 흥얼흥얼거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소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동네 지나가신 어르신들이 이제 상갓집 갔다가 저희 집에 왔다 가면은 소가 막 갑자기 어미소가 젖을 안 주고 콧소리를 내면서 코심을 내면서 이제 막 송아지를 밀쳐내는 거예요. 저 혼자 있는데 막 소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는 제가 막 물도 넣고 비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쟁반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마구간에다가 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또 새끼 소가 새끼 젖을 물려.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목이 붓고 기관지가 부어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데리고 가시고 했는데 동네 보면은 동네마다 잘 빌어주시는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저 빌어주시고 또 막 그 할머니가 해먹으라는 거 해먹고 낳고 막 그랬거든요. 말을 못하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그때 꿈을 꾸면요, 어린 나이도 꿈을 꾸면요, 뭐가 쫓아와요. 막 하얀 도포 입은 할아버지, 왜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하늘하늘한 그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막 쫓아와요. 그러면 나는 기겁을 하고 무섭다고 막 도망가다가 소리가 악 지르고 이제 깨는 거지. 그렇고 쪽진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아유 불쌍하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오실 때는 꼭 꿈에 나올 때는 조그만 꼬맹이가 따라와 같이 오셔. 그래서 막 자는 꿈에서도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자고 있어. 근데 그 할머니가 내 새끼 불쌍하다 그리고 어루만지고 있는데 그런 꿈.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입학하면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말문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후배들이나 선후배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여자친구 생겼지? 근데 너 일주일도 못 가겠다. 그러면 막 울고 불며 와요. 너 왜 그래? 그러면 아니 선배가 뜬금없이 여자친구 생겼지 그래가지고 내가 엊그저께부터 내가 사귄다고 했었는데 쫑났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일주일 못 넘긴다 그랬는데 쫑났어요. 뭐 저 고모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겁도 없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돈도 없잖아요. 21, 22, 23살짜리가 뭘 있어. 뭐가 돈이 있어.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신꾼 나를 잡고 나왔는데 진짜 친구들한테 전화 돌리니까 한 세 통 하니까 그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신구 타는 돈이.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장식장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문 여는데 그 문 쫙 뜯어서 거기다 이제 깨끗이 창호지를 발라서 제가 신 내림꾼 탈 때 호명 받았던 신령님들 호패 명호를 갖다가 거기다 다 붙이고 쌀불기 하나에 꽃갈 하나 씌워놓고 옥수그릇 하나 놓고 촛대 한 쌍만 놓고 이제 한쪽에다 모셔놓고 회사를 다녔죠. 보일러도 없고 싱크대도 없고 그런 이제 옥탑방을 이제 겨우 구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신당을 이제 제 첫 신당을 짜잔 하고 모셨죠. 그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죽겠다고 이제 부엌 하나만 샀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부엌칼을 샀는데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아 나 하나 없어지면 다 정리가 된다 라는 생각에 진짜 이제 손을 이제 그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 옥탑방에 누가 어떻게 알고 또 점을 보러 오는지. 그럴 때마다 점을 보러 올라오는 거야. 계세요 그러면 얼른 또 이제 방송 밑에다 넣어요. 그럼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또 있잖아 하하호 하면서 또 손님 봐요. 신당에서 엉엉 울고 기도를 하니까는 하신 말씀이 자 이제 때 됐다고 뜨재요. 그래서 옆에 사는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야 나 한 번만 돌려줘라. 나 200만 원만 더 빌려줘.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또 흔쾌히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인천에 처음 이제 투룸을 잡아서 신당을 다시 이전하게 되죠. 이제 투룸을 잡아서 좁지만 얼마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손님이 들고 이제 그때부터 앉아서 손님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손님 한 분 오시면은 그 손님이 또 손님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한 분이 세 분 되고 세 분이 열 분 되고 막 진짜 불리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바로 오셨는데 시작된 시간에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부리기 시작했죠. 야, 불시야 잘 봤습니다. 역시. 네, 어디 오셨나요? 네, 최희단 선생님. 어떤 분이든지 네. 쉽게 이 길을 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피주 선생님은. 그렇죠. 한이 많고 원이 많은 제자들. 네. 서름이 많아야지 제자가 또 되나 봐요. 맞아요. 네. 정말 다 이렇게 사연도 있으시고 맞아요. 할 얘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도 모셨습니다. 와룡암 남현우 네,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해도 이북구슬을 네. 하고 있는 만신 남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실례가 안 되지만 화면보다 실물이 아니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연예인이 아니시니까 연예인은 이제 화면이 그러니까 실물이 더 나아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실물이 감사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얼굴이 뽀얗세요? 네. 오늘 좀 신경 좀 썼습니다. 야, 근데 이제 뭐 VCR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연도 좀 있으신 것 네네. 같고, 예. 두 분 선생님도 또 묻고 싶은 게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네. 쌤도 구력도 많이 되셨으니까. 네네. 네. 그럼 쌤 그 중에서 쌤 여태 오시는 동안 제일 가슴에 남고 선생님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사례자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네. 많죠.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일단은 무당이 된 이유는 죽을 인간 살려가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길 열어주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이제 점사를 보러 오셨는데 암 환자인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50은 안 됐고 40대 후반 정도 되셨는 분인데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그분 집안 내력이 이제 할머니가 큰 무당이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집안이 이제 밑에 아랫대에 이제 무당이 안 나왔어.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신기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거부를 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야. 그것도 위암. 그래서 이제 뭐 삼기인가? 거기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분명히 조화 속에 사는 것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죽은 사람도 한 풀어주는데 네. 죽기 전에 한번 해보자. 굿이라도 해보고 네. 약발이도 받고 신발이도 받게 해보자 하고 했는데 네. 진짜 거짓말처럼 오진단처럼 그 암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전 보러 왔었어요. 정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렇죠. 또 이런 네, 사례에 대해서는 또 아마 그분이 네. 우리 같은 사주였었나 보다. 네,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시고 그냥 지금 건강하게 잘. 네네. 지금은 장사하고 계시는데 그냥 알아서 1년에 한 번씩 예, 네. 대우하시고 네. 대우하고 인정만 하고 가신다면요. 정말 다 이제 사람 목숨을 구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 죽고 네.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우리 저기 이제 강신무시잖아요. 네. 우리 강신무에서 우리 남일호 선생님이 어떤 점사를 주특기로 잘 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사를 잘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신이라고 하면 손님 가릴 거 있나요? 뭐. 오는 대로 다 보는데. 그런 느낌이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예.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업으로. 그다음에 병꽃도 많고요. 병꽃도 많으세요? 예. 사업하시는 분 병꽃. 네. 그다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양하시다, 그죠? 굉장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솔깃한 얘기만. 예. 박피주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손님 받아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주 이제 손님 부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라인. 네.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프신 분들은 이제 그 소문 듣고 줄기차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이제 조금 도드라지게
손님이 있다? 뭐. 왜요? 아니, 아니, 부동산.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잖아요. 부동산 분 중에서 사례자 기억에 남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있죠. 오. 그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네네. 공장을 이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찝었던 게 있는 거야. 네. 남동공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인천에. 네. 네. 남동공단하고 또 어디 다른 곳에 공장 부지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은 남동공단을 가고 싶었던 거야. 네. 그래서 당신은 이걸 원하지 않느냐. 아. 근데 신들께서는 이곳을 찍는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곳을 찍으면 이곳을 들어가면 계약해봐라. 계약하면은 분명히 거기 앞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크게 들어온다. 갑자기.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는 여기를 너무 가고 싶어. 남자분들 고집이 있잖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불쌍한 거 있잖아. 근데 거기를 가고 싶은데 제 말을 듣고 어르신들이 찍어준 그 터를 갖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계약하고 나서 이제 공장을 이제 몇 개월 정도 흘렀나? 근데 거기 이제 앞에 뭐 대형 말하면 알 건데 대형 뭐 이제 센터가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 야, 근데 또 이제 우리 남현우님께서 지금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활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 같이 또 고스트. 네. 맞아요. 우리 남현우 선생님도 고스트 촬영하셨죠. 네. 네. 진짜 많이 긴장하고 진짜 가닥을 못 잡겠더라고요. 정말로요? 잠깐만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긴장을 하셨고 어느 정도 가닥을 못 잡으셨는지 일단 저희가 VCR 준비를 했으니까 화면 보고 얘기를 다시 할까요? 네, 화면 보시죠. 이쪽으로 좀 비춰줄래요? 오, 예. 실례합니다. 이리 와봐. 이쪽에. 장난 아니다. 여기는 무슨. 여기 놀러 왔다가 자살할 수도 있겠지. 자살한 아니. 이야, 잠깐만요. 어떻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표정이 굉장히. 해맑으시죠?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우리 용궁 도령, 예, 최희도 선생님. 그냥 저는 저기 안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주 선생님, 아니, 고스트 헌터 해보셔서 알지만 그쵸? 저런 표정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우리 남현우 선생님만의 트레이드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헌터잖아요. 네. 영가를 찾아서 그 이제 굉장히 넓었어요. 그 온천랜드가. 온천이니까. 지하 1층, 맞아. 2층 이제 객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다녀야 되니까는 나는 찾으라고 하니까는 무진장 빨리 찾아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돌아다녔죠. 네, 어떠나요? 예. 거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헌터니까는 이제 영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의뢰자들이 구슬 의뢰를 해서 구 땅에 가서 어떤 이제 조상들을 풀거나 이제 그 몸에 실어서 구슬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현장이잖아요. 의뢰자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 폐가에 가서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맨땅에 헤딩하는데 땅하는 거 같다. 말같이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무슨 연고가 있는 그렇죠. 이제 인연의 산자와 죽은자의 인연의 끈앞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영가, 한 많은 영가들이 내 몸에 실리지도 않고 죽겠는 거예요. 방송은 찍긴 찍어야 되겠고 실리진 않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지나가는데 꼬맹이를 만나는 거예요. 한 다섯, 여섯 살 먹은 남자아이 이제 찾았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방송 나간 거 보고 다시 봤는데, 너무 웃긴데. 해맑게 나오셔서. 거기서도 진짜 표정이 좀
그 이제 상대가 이제 아이고 다섯 살 여섯 살이니까 이제 우리 네, 남영님께서도 네. 이제 그런 느낌에. 근데 이제 놀러 왔다가 엄마랑 놀러 왔다가 거기다 익사 사고 있었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풀어준다고 풀고 왔는데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뿌듯해요. 그렇죠. 무당으로서 남들이 못하는 거를 우리가 네. 재능 기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남현님께서 보면은 이 뭐 방송이시지만 얼마 전에 또 그 굿 필름 무슨 페스티벌 그 뭐 제스쿠시라는 굿 거기 행사에 또 참여를 또 하셨다고 네네네네. 합니다. 자, 화면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VCR 함께 보시죠. 오늘은 와룡암 남현우가 제수굿을 하는 날이다.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제와 같이 제자들은 신사맞이 굿을 하고 또 제가집들은 제수굿을 한다고 한다. 제수굿이란 천신맞이, 경사굿, 안택굿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가정 단위로 행해지는 굿으로서 집안의 평안, 가족의 화목과 건강, 자손의 창성, 생업의 번창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수를 빌어주는 굿이다. 거리를 할 때마다 한결같은 진지함과 정성이 묻어나는 와룡암 남현우. 나의 실력님을 믿고 마련한 자리니만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신제자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만신이 맴을 돌 때 왼쪽으로 도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이 회전을 하며 우주의 순리에 순행하며 발생하는 무한한 에너지의 집결체인 우주의 길을 만신의 몸으로 흡수함으로써 공수를 주는 등의 초월적인 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나비처럼, 때로는 태산처럼 변화무쌍한 몸짓을 유연하게 보여주는 남현우. 우리 자손나비들 하나같이 꽃같이 길러주고 잎같이 길러서 네. 천인간이 피되고 만인간이 꽃이 되게 도와준다. 그때그때마다 제가 집에게 옳은 공수를 내려주며 제수굿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작두에 오르기 전 신이 나는 걸까. 뛰어오르는 몸짓이 한없이 가벼워 보인다. 작두 위에 올라선 그의 표정과 몸짓 역시도 근엄함과 환희가 함께 분출되는 것 같아 보인다. 오늘 이제 이 굿을 하면서 이제 제수굿을 하는데 우리 기주님이 평소에 이제 마음앓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여자이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말 못하고 또 남편하고의 어떤 갈등. 근데 이제 굿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했겠구나. 제가 할 수 있는 무당도 인간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제가 집 입장에 서서 신령님들한테 빌어야겠다라는 생각. 무천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고 그 개최한 그 굿 힐링 페스티벌 소원을 말해봐라는 그 어떤 행사를 참여하게 됐는데 뜻깊은 행사였어요.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 8도 굿이 다 소개가 되는데 진도식 김굿, 그 다음에 남해안 별신굿, 그 다음에 뭐 동해안 별신, 그 다음에 황해도 이북굿에서는 제가 나갔고요. 그러니까는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행사였어요. 거기서 이제 이북구, 황해도 이북구에서는 제가 나가서 공연을 했어요. 상상거리, 칠성굿, 그
그다음에 작두거리를 선보였는데 정말 그래도 많이들 호응해 주시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해 잘 끝내고 그래도 주변에서 칭찬 받았어요. 유일하게 인물도 잘생긴 우리 남현우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남현우 선생님을 모셔주기 바랍니다. 이게 뭐여? 아휴, 아휴. 오늘 여기 여러분들 오늘 억울한 일 없게 도와주고 네. 악한 일 막아주고 험한 일 제쳐주고 멋있다. 삼재팔란 우한가환에 오늘 네. 거리 낙마 없이 도와주고 네, 고맙습니다. 세월이 오늘다 그죠? 늘 허냐 분분하니까는 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다 그런 일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20년 무당해보고 오늘 다 그저 네. 앵콜 받은 건 처음이야. 아유, 그러니까요. 저러나 저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나 집 옮겨야겠어. 서울 물이 좋다. 네. 인천 짬물에서 뭐 빠지듯이 해봤자 앵콜 한번 없는데 서울은 단방에 앵콜 나온다. 꼭 올라오시게 생겼네. 뭘 좀 알아보는 거지 뭘. 그렇죠? 문건을 알아보면 이제. 네.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모자라고 부족한 실력이지만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시고 네, 모두 건강하시고 재수 많이 보시고 우리의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지혜로웠다 그 구시대의 그 행위 속에 의미를 보면요 가히 생각지도 못한 게 많이 있어요. 사실상 무당, 토록신앙 편견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그 예전에도 누가 물어서 말했는데 이 굿이라는 거는
어리다, 그 민족이 어리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같이 있잖아요. 기쁨도 나누면 두 배, 슬픔도 나누면은 같이 나누다 보면은 또 옅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또 어떤 애안이 풀리고 가슴 속에 엉어리가 풀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편하게 내일처럼 상담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솔루션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야, 잘 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게 그냥 뭐 군슬 그냥 이렇게 뭐 보여주고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 줄 알았더니 관객들과도 이렇게 소통도 하고 젊은 층아 사람들도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네,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많이 오픈돼 있죠 요즘은. 네, 그렇죠. 방송 효과도 많이 있고. 네, 그거를 또 이제 계승을 해오시고 이어가시는 분이 우리 남현우님. 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굿 힐링 페스티벌 혹시 그걸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뭐 동기 이런 게 있으시면 네. 네, 말씀 좀. 그 굿 힐링 페스티벌 소원을 말해봐 이번에 이제 이번에 한 건 제가 단독으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이제 저희 선생님들 하시는 걸 이제 같이 조무 역할로 참가한 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이제 쓰게 됐잖아요. 네. 이제 무천문화연구소라고. 아, 무천문화연구소, 예. 예. 그쪽에서 이제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아니, 대단하신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왜 저를, 하필 거기서 왜 저를 컨택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 문화재급이시고, 이제 진짜 원로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세대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 문화의 한 종류인 굿을 계승하고 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열심히 굿을 배우고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세상에 일반인들한테 알리고 싶다. 그런 취지가 많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렇다면은 제가 감히 부족한 게 많겠지만은 아유 아닙니다. 충분히 잘 해내셨잖아요. 해주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저와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시죠. 그러니까요. 최도 선생님도 뭐 그죠? 맞아요. 네, 정말. 젊은 사람들끼리 또 그러면 좋은데 옛날에는 선생님들 이제 주무가 되고 제가 조무로서 뒤에서 이제 따라만 가주는 역할만 하다가 제가 모든 걸 진두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굿을 그 하는 게 그렇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혹여라도 이제 실수가 될까. 그렇죠. 그래도 정말 잘하셨어요. 나름 평이 좋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제 최기태 선생님들 입장에서 뭐 묻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저기 남현우 선생님이나 저나 같은 황해도 굿을 하잖아요. 네네. 약간 이제 내려오는 것만 틀리다 뿐이지. 네네. 근데 사실상 재수 굿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남현우 선생님께서는 물론 다른 뭐 병굿이나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시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재수 굿으로 엄청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유일하게 황해도에서. 네네. 분명 재수를 봤으니까 재수 굿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느낌이 어떠신지. 사실 굿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뭐 테마가 있다. 병굿을 한다. 네. 뭐 진오기를 한다. 그 중에서 듣기 좋은 말은 재수 굿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제일 힘든 굿이 재수 굿이. 맞아요. 맞아. 네. 좋으면서도 힘든 게죠. 왜 그러냐면은 병굿 같은 경우는요. 당신이 이러이러하니까는 굿하세요. 낫습니다. 네 발로 걸어 들어왔다 굿하면 두 발로 걸어 나가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니까 그 굿이 끝나면은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재수 굿이라는 거는 1년 농사란 말이죠. 그렇죠. 봄이 됐던 가을이 됐던 우리 근데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올해도 그렇죠. 아무 우리 뭐 수십 명 아니면 뭐 수백 명
우리 직원들 인사사고 없고 그쵸. 하는 사업 잘 되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재수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1년 내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굿만 굿한다고 다가 아니라 그 분을 위해서 맞아. 진짜 산판, 들판, 물판 다니면서 그쵸. 빌어야 돼요. 그래서 아 모양새는 재수꽃이 제일 좋고 이제 신나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라 이제 뒤처리가 재수꽃은 1년 농사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이제 무속 이 신앙 뭐 계승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화면에 이제 멘트 중에서도 이 구세는 여러 가지 또 많은 사연이 있고 의미가 있고 네네. 그러신 것 같은데 이 계승하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거를 이제 굿힐링 페스티벌 하고 나서 네. 왜 어머니가 네. 막 이제 자식을 이제 기르잖아요. 네. 근데 자식들은 어머니 마음을 모르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아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 오셨구나. 아 진짜 남들한테 천대받고 네. 손가락질 받는 무속을 네. 은지에서 양지로 끌어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네. 더 발전시키고 계승시켜야 되는데 네. 아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전통주를 만들어도 그 과정이 많잖아요. 우리도 무슨 예를 들어서 구슬을 한다. 떡을 쪄서 올리는 거야. 일반인들은 그냥 저희가 떡을 올린 것만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떡을 올릴 때까지 그 과정이 많잖아요. 남윤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다 이렇게 만신이라면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건데 특히나 우리 남쌤이 떡하고 그 이런 거 집착을 많이 하신다고 소문을 많이 듣고 있고 내가 실제로도 봤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은 질그릇에도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면 질그릇 있죠. 네네네. 거기에다가 떡을 찌시는데 그게 어쩔 때는 안 젖을 때가 있죠. 100시간을 줘도 이게 안 젖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떡을 떼게 중지를 하세요. 근데 무당들은 쌀하고 떡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 쌀 욕심하고 떡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소문에 의하면 남생님이 그 떡을 다 드신대요. 남도 퍼주고 다 나눠 드린 다음에 드신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옛날에 질시루에다가 네. 옹기시루에다가 네. 떡을 찌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아무게 내가 구슬한다. 근데 떡을 이제 찌잖아요. 네. 시루를 안 치면 안 익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 아니, 그러면은 그 앞에다가 같이 이렇게 항상 하시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오 물을 떠놓고 빌어도 네. 안 익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집이 왜 이 시루가 안 익을까? 그러니까 어떤 신에서 노여울까? 그렇죠. 어떤 신이 서운해서 아니면 어떤 신들이 지금 탓을 잡고 있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가리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흔적을 보여주는 거지. 흔적을 보여주는 거야 말하자면. 그럼 이제 물 떠놓고 빌면은 아유 이런 거 이제 알았으니까 네. 내일 정성 잘 받으시고 네. 상덕 입혀달라고 하면 그렇죠. 또 금방 또 익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답답한 거야. 익혀서 올린 것만 네. 보시는 거고 저희는 그 과정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힘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선생님들이 그래 왔던 거를 아 힘들더라도 조금이나마 네. 작지만 힘을 보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힘들지만 어려운 길을 택했는 거를 아 왜 그랬을까 했는데 나이 어렸을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진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아 왜 어째서 아 그렇게 힘든 길을 해왔구나 해오셨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힘든 길을 가야겠구나. 아, 저는 예, 지금 얘기를 쫙 들으면서 이 남현우님이 뭐 계시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많은 분들한테 계획 앞으로 이제 포부 좀 있으시면 예,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황해도 굿을 하든 뭐 서울 굿을 하든 네. 신의 제자들은 이제 기륭 화복을 점치는 거는 모르는 거 있으면 알고 가고 네. 나쁜 거 있으면 피해 가라고 일려주는 어떤 길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제 어떤 나쁜 눈으로 편견을 가지고
우리 무속을 바라보고 우리 무당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좀 더 이제 제가 젊은 만신의 한 명으로서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무속을 접하고 또 무속을 제대로 알리는데 열심히 시간과 네. 에너지와 네. 모든 것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앞으로도 멋진 네, 활약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효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이 선택한 사람들 많은 얘기를 쫙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민수 선생님. 네. 네. 근데 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피해갈 수 없어요? 사자성어. 사자성어 하면 우리 또 영공들 우리 최기태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코너인데 어떤 사자성어? 예. 오늘은 공성신태라고 해서. 공성신태. 네. 아세요, 선생님? 최기태 선생님? 아, 공을 이루었으면. 몸은 후퇴한다는 뜻으로 네. 성공을 이루고 그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빈선생 어떤가요?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대본을 잘 읽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외웠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풀이를 좀 해주시오 선생님. 네. 네. 공공자의 이룰성 몸신 물러날 태 이래서 공성신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네. 우리 이제 때가 되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아, 네, 예, 그런 지혜를 가져라 하는 우리 이제 우대 어르신들의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방송은 소통을 중요시하고 항상 소통을 원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는 신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